438번. 집합 x는 1, 2, 3, 4, 5에 대하여 함수 f가 x에서 x로의 대응인데, 오른쪽 그림과, 아, 이거 대응표를 그려줬네. 그 다음에, 지가 x에서 x로의 대응인데, g1은 3이고, f서클 g랑 g서클 f와 같다를 만족시킬 때 g5일까? 그럼 대응표 그려줬고, 요거, 저기, 대응이 같다. 그러면 대응표 그리면 될것 같은데? 대응표? 야, 아예 대응표 그려버리자. 그럼 여기는 이제 지대응을 그려버려, 지대응. 지대응. 자, 지대응. 그러면 이제 지도 x에서 x로 대응이지. 그래서 원소가 이제 1, 2, 3, 4, 5가 나오는 거야. 1, 2, 3, 4, 5. 1, 2, 3, 4, 5가 나오면은. 그럼 이제 지는 이제 여기서 지1이 3으로 가니까. 아, 그러면 1. 1이 3으로 대응이 된다. 요 얘기지, 요 얘기. 자, 1이 3으로 가. 그러니까 이제 결국 여기에서 요로 대응이 되는 거. 아, 잘좀 해야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쪽으로 대응되는 건 뭐냐면은, 대응되는 건 뭐냐면은, 여기 x의 원소를 f 대응, g 대응을 한게 여기 대응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로 가는 대응은 뭐냐면은 g 서클 f 대응이 되는 거야. 그렇지? g 서클 f 대응.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있는 원소에서 여기 있는 원소로 대응되는 거. G 서클 F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X가 있으면은 F 대응, G 대응을 해서 이리로 가는 거지. 요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요렇게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요거는 G 서클 F가 되는 거고. 우리는 또 이제 이걸 이제 하나 또 그리자. F 서클 G. 그러니까 이제 G 대응을 시키고 F 대응 시키는 거. 그러면 이제 G 대응이 여기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F 대응을 하나 또 붙여버리자, 여기다가 F 대응을 붙여버려. 붙여. 그러면 이제, 정의역 하나 이제 또 써주고, 1, 2, 3, 4, 5. 1, 2, 3, 4, 5. 자, 그러면은, F 대응은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돼. 요 그대로 베껴 쓰면 되지? 그래서, 1은 2로 가고, 1은 2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3은 4로 가고, 4는 5로 가고, 5는 1로 간다고. 1. 그러면은 요거는, 여기에서 요로 가는 대응은 뭐가 되냐? 여기서 가는 대응은 F 서클 G 대응이 돼. 그치? 그러니까 X가 있다면은, X를 G 대응 시키고 F 대응 시킨 거라고. G 대응 시키고 F 대응 시킨 거잖아. 자, 그러면은 일단, 그러면 요걸로 완성시키면 되겠네. 그렇잖아. 여기만 완성시키면 되잖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 보자. 자, 여기서 이제 뭘 구하는 거냐? G5F 값 구하는 거, G5F 값. 자, 근데 G1이 3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야, 그러면 이게 나왔다, 이거. 하나 나왔잖아. 뭐냐? 5가 1로 가서 3으로 간게 하나 나왔지. 그치? 그러니까 5를 F 대응시키고 G 대응시키면은 3으로 간다고. 야, 다시 봐봐. 지금 5를 F 대응시키고 G 대응시켰잖아. 그러니까 G 서클 F5가 나왔잖아. 이게 얼마라고? 3 나왔잖아, 3. 그렇다면은 F 서클 G5도 뭐가 나와야 돼? 3이 나와야 되겠어. 두 함수 같다고 했으니까 3이 나와야겠지. 그렇지? 5를 G 대응시키고 F 대응시키면 3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은 자, 여기 G 대응시키고 F 대응시켜 뭐를? 5를 그럼 어디로 가야 돼? 3으로 가야 된다고, 3. 그럼 5가 어디로? 5가 2로 가야겠네, 2. 5가 2로 가야 2에서 또 3으로 가잖아. 그치? 5를 G 대응 시키고 F 대응 시키면 3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가야 될거 아니냐, 이렇게. 즉, G5의 값은 얼마다? 2다, 2. 답에서 2번이다, 2번. 자, 이렇게 대응으로 풀면은 쉽게 이해가 된다. 439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3-ax 더하기 a 빼기 1, x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2 더하기 ax 빼기 x는 1보다 작을 때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시오. 1대1 대응이 된다. 1대1 대응. 근데 이거는 실수 전체니까, 야, 그래도 좀 편하네. 이게 만일에 뭐 실수 전체가 아니라 뭐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y는 어디서 어디까지, 그러면은 이제 그 좌표 평면에서 잘라서 봐야 되잖아. 잘라서.
잘라가지고 이제 뭐 요점 요점을 지나든지 뭐 요점 요점을 지나게끔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실수 전체니까 쉽네. 일단 x가 1을 기준으로 직선이 달라져. 직선. 자, x는 1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가 1이다. 여기가 x는 1이야. x는 1에서 함수가 달라.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중요한 게 만나야 돼. 만나야 된다. 어디서? x는 1에서. 그러니까 두 개의 직선이 여기서 안 만나 버려. 그러니까 직선 두 개가 x는 1에서 지금 다른데 x는 1보다 클때 직선은 이렇게 나가고 1보다 작을 때 직선이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안 되잖아. 여기에서 저기 치역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나야 돼. 어디서? x는 1에서 만나야 돼. x는 1에서. 1에서 만나야 일단 되겠지?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해보는 거야. 1을 집어넣어봐. 1을 만나는지 만나게끔 일단 x에다가 1을 대입을 해본다고. 1. 1을 대입, 여기다 대입해봐. 1을 대입하면은 3 빼기 a 더하기 a 빼기 1이네. 그 뭐야? 2네 2. 2. 그다음 여기다가 이제 1을 대입해봐. 1을 대입해버리면은 2 더하기 a 빼기 2는 a지 참. 2 더하기 a 빼기 a는 1 대입하니까 얘도 2가 나오고 얘도 2가 나오고 아 만나네. 그러니까 2에서 만난다는 얘기지 이거는. 2에서 만나. 아, 그러니까 x는 1이라는 이제 요 경계가 있으면은 2라는 점에서 만나네. 아, 그래. 2라는 점에서 만난다. 자,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볼 필요 없어 이거는 일단 이거 가지고는 a의 범위 안 나. 안 나와. 무조건 만나. 아무튼 x는 1에서 만나. 2라는 점에서 만나. 자, 두 번째는 뭐냐? 그 만나기만 하면 다 1대1 대응이냐? 그건 아니지. 만나기만 한다. 왜냐? 만나는데 얘는 이제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가 버리면은 1대1 대응이 안 되잖아. 밑으로 대응하는 치역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만나기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가고 이렇게 만나든지.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두 번째는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돼.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된다. 그치. 그래야 1대1 대응이 될거 아니냐.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 만나야 된다. 그 다음에 기울기 부호가 돼. 하나는 증가하고 하나는 감소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얘 기울기. 얘랑 얘 기울기가 같아야 돼. 그러니까, 아니, 같아야 돼. 그러니까 부호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3-a랑 2+a를 곱하면 0보다 커야 된다. 커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를 마이너스 a 플러스 3, a 플러스 2는 0보다 크다. 아,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해버리자. 양변에다 마이너스를 곱해. 그럼 여기는 a 마이너스 3, 여긴 똑같고 0보다 작다 되겠지. 그러면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아, 참. 정수 a의 개수구나. 그럼 마이너스 1, 0, 1, 2. 4개네, 4개. 답에서 4다, 4. 440번. 실수 전체 집합 R에 대하여 함수 F는 R에서 R로 대응하네. 자, 근데 FX는 X가 0보다 작으면 1로 가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3으로 간다가 정의할 때, 합성함수 F서클 F의 치역은? 치역. 그럼 이거 대응 한번 시켜볼까? 그러면 이제 F서클 F 치역이니까, 정의역하고 공역은 실수 전체네. 실수 전체. 그건 F 대응 시켜가지고, 여기에 이제 치역을 구하는 거야, 여기. 치역. F서클 F. 여기 치역, 여기에 대응하는 값 구하는 거지, 치역은. 치역은. F서클 F는 F대응 해서 나온 값이니까. 근데, 이게 지금 R이 실수 전체니까 무한집합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다쓸 수가 없어. 쓸 수가 없는데, 일단 X가 0보다 작으면 다 1로 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다 3으로 가. 그러면은, 여기에 막 많겠는데, 아무튼, 무수히 많겠지, 그치? 아, 되게 많을 거야. 무수히 많을 거야. 아무튼, 0보다, 뭐야, 이거. 0보다 작은 거는 다 1로 가겠지. 0보다 작은 건 아무튼 다 1로 갈 거야, 1로. 0보다 작은 건 굉장히 많겠지. 실수 전체니까. 다 1로 갈 거야, 1. 그 다음 뭐였냐? 3이었냐?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다 3으로 갈 거야, 3으로. 다 3으로 갈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정의역은 아무튼 실수 전체인데 여기도 되게 많을 거고 여기는 되게 많겠지. 되게 원소가 무한집합이니까 많을 건데 아무튼 다1 아니면 3으로 간다고. 그럼 이거를 또 대응시키는 거 아니냐, 대응. 그럼 또 여기다가 대응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는 정의역이 두 개밖에 없네. 1하고 3. 1하고 3. 그럼 얘는 어디로 대응이 되냐? 0보다 크면 3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다 1도 3으로 가는 거고, 3도 3으로 가는 거고, 결국 치역은 뭐야? 3이네, 3. 3. 그 답이 3번이다, 3번. 답이 3번 되는 거. 다음 441번. 1차 함수 f(x)는 ax 플러스 b가 모든 x에 대하여 f서클 f는 f일 때 상수 ab에 대하여 a 더하기 b 값을 구하시. f서클 f가 f다. f서클 f가 f다. f다. 이거 쉽게 푸는 방법이 있지. 어떻게 하냐? 여기 f 있으니까 양쪽에다가 역함수를 합성해버려. 합성 역함수. 여기도 합성 역함수. 이렇게 해버려. 그래도 돼. 된다고. 그게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항등함수 되니까. 항등함수. 그러면 항등함수 된다는 얘기야. 항등함수. 그래서 여기는 fx는 뭐가 된다? x가 되는 거야, x. 항등함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x가 되는 거지. 요거 x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요 x가 요로 들어가는 거고 요 x는 여기 있는 거고. 그러니까 fx는 x라고. 아, fx는 x. 그럼 a는 뭐야? a는 1이고 b는 0이네. 그러니까 답 1이다, 1. 1이다. 442번. 세 함수 f, g, h에 대하여 g서클 hx는 3x 빼기 5. g서클 h서클 fx는 x제곱 더하기 3일 때 f 2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요 문제를 보니까 여기에 g서클 h, 여기도 g서클 h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합성함수는 결합법칙 성립을 하거든. 결합법칙.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결합을 시켜줄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쳐주는 거야. 어떻게 고쳐주냐? 요건 이제 그대로 G서클 HX는 3X 빼기 5를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걸 두 개로 묶어. 두 개. 두개 묶어 어떻게 되냐? 가로 G서클 H 서클 F 요놈의 x가 x제곱 더하기 3 이렇게 푸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 x를 f 대응 그 다음에 gh 대응 시키면은 이게 나온다고 이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냐면은 이렇게 g 서클 h fx 요게 이제 x제곱 더하기 3이니까 더하기 3이니까 요 함수에다가 요거를 합성시키면 요거라고 그치? 요거에다가 요걸 합성시켜 그러면은 g서클 h는 뭔데? 3x 그럼 여기 3x 빼기 5였잖아 g서클 h 함수가 3x 빼기 5라고 따라서 3x 빼기 5에다가 fx를 합성시키면은 x제곱 더하기 3이 된다는 말씀이지. 그치? 그치? 3x 빼기 5x에다가 fx를 합성시키면 x제곱 더하기 3. 그러면 이거는, 그럼 이거 이렇게 되네. 3fx는 이항시키면은 x제곱 더하기 8. 따라서 fx가 나오네. fx는 3분의 x제곱 더하기 8이네. 근데 구하는 게 뭐였냐, 이거? 아, FE. FE. 그럼 FE는 3분의 2의 제곱하면 2의 제곱 더하기 8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3분의 12니까 답은 4다, 4. 4. 답 4가 나온다. 443번. 음이 아닌 정수 n에 대하여 두 함수 fn, g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때 f서클 g 100의 값은 자, fn은 뭐냐? 100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 아 n이구나 n보다 작은 100, 소수의 개수 gn은 루트 n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거든 그러면은 이거 그러면은 이건 이제 뭐냐? f 가로
F 가로 G 가로 100. 이거 구하는 얘기지, 이거. 이거 구하는 거거든, 이거. 그럼 이제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냐? G100부터 구해야 돼, G100. 그러면 G100. 그러면 G100은 뭐냐면은, 아유, 너무 크게 썼네. G100. G100은 뭐냐면은, G100. G100은, 루트 100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거든. 루트 100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 자연수 개수. 그럼 루트 100은 10이잖아, 10. 10. 그럼 10보다 작은 자연수 몇 개야? 10보다 작은 자연수? 9개네, 9개. 그러니까 루트 100은 9라고, 9. 이게 9야, 9. 아, 9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뭘 구하면 되냐? F 가로 F9를 구하면 돼. F9. 자, 그럼 F9를 구하자, F9. 이제 F9. 그 F9는 뭐냐? F9? F9는 또 뭐야? 9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 아, 9보다? 9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다. 그러면 9보다 작은 소수는 2, 3, 5, 7, 4개네, 4개. 4개. 그러니까, 인제였다가 4가 들어가, 4. 4, 4개니까 4.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구하는 게 뭐냐? F4. F4. 그 F4는 4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지. 4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 4보다 작은 소수는 2, 3. 2, 3몇 개? 두 개다, 두 개. 두 개니까. 그래서 1번이다. 1번. 400에서 4번.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 fx는 6x3제곱 빼기 x가 항등 함수가 되도록 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 단 x는 공집합이 아니다. 항등 함수가 된다. 항등 함수. 항등 함수가 된다는 얘기는 그 정의역하고 치역이 그러니까 이제 그 x에 대응하는 y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거든. x에 대응하는 y가 같아야 된다. 이게 항등 함수지. 항등 함수. 1은 1로 대응되고 2는 2로 대응되고 3은 3을. 그러니까 이런 게 항등 함수라고. 항등함수. 그러니까 x가 어디로 대응이 돼야 돼? 6분의 x3제곱 빼기 x로 대응이 된다고. 지금 뭐냐면은 함수 f는 x를 대응시키면 요게 나와야 되거든. 이게 같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 x랑 6분의 x3제곱 빼기 x가 같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항등함수가 이거는 이제 일단 항등함수는 y는 x지. 이거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등함수가 되는 거고, 이 함수는 당연히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등함수가 나올 수가 없지. y는 x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특정한 정의역의 원소에서만 항등함수가 나올 거야. 그걸 찾아라 이거거든. 특정한 원소. 그러면 x를 넣어서 6분의 x3제곱 빼기 x가 나오는 x는 뭐냐? 그 양변에 6 곱해. 그러면은 6x는 x3제곱 빼기 6x. 그러면 이거 3차 방정식인데? x3제곱 빼기 12x는 0이 되지. 0. 그러면 이제 x로 묶으면은 x제곱 빼기 12는 0. 이거 아무 말 없지? 그러면은 이거를 실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니까 x 플러스 루트 10이니까 2 루트 2, x 마이너스 2 루트 2는 0. 그러니까 뭐냐? x는 0 또는 마이너스 2 루트 2 또는 플러스 2 루트 2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하는 게 뭐냐면은 x가 원소가 0하고 마이너스 2 루트 2부터 쓰자. 마이너스 2 루트 2, 0, 플러스 2 루트 2. x에서 x로의 대응, 여기 봐봐, 지금 x에서 x로의 함수잖아.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x에서 x로. 마이너스 2 루트 2, 0, 2 루트 2일 때, 이게 f 대응, 이건 f 대응? f 대응? 요 원소만 있으면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루트 2는 마이너스 2루트 2로 가고, 0은 0으로 가고, 2루트 2는 2루트 2로 간단 얘기야. 간단 얘기야. x의 원소가 뭘 때? x의 원소가 요것들이 있을 때. 요것들이 있을 때. 요것들이 있을 때에 f 대응? f 대응? fx는, 아, 뭐였지, 이거? 6분의 x 세제곱? 6분의 x 세제곱 빼기 x에 대해서? 이게 간단 얘기지. 이거 항당수잖아. 항당수지.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지금 여기서 구하는 거는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집합 x의 개수거든? 아, 그러면, 선생님, 그럼 집합 x는 이게 아닙니까? 야, 꼭 이게 될 필요 없지. 원소가 요것만 있어도 항등함수잖아. 요것만 있어도. 굳이 다 있을 필요 있냐? 다 있으면은 이제 완벽한 건데, 이것만 있어도 항등함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아, 이것만 있어도 항등함수잖아. 0만 있어도. 그러니까 x는, 집합 x는, 마이너스 2 루트 2만 있어도 항등함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루트 2에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는 0만 있어도 항등함수고, 집합 x는 플러스 2 루트 2만 항등함수고, 그러니까 두 개가 있어도 상관없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 결국,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요세 개의 원소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 2의 세제곱. 에다가, 공집합 빼야 되겠지? 답이 7개야, 7개. 7개다. 공집합 아니라 했잖아. 답은 그래서 7이다, 7. 7이다. 445번. 445번. 세함수 y는 fx, y는 gx, y는 x의 그래프 오른쪽 그림 같을 때 f 역함수, g, f 역함수, 역함수, f, b의 값은 이거는 딱 보니까 야, 여기 f, f, f 아 진짜 이럴 경우에는 요 f를 먼저 간단히 해줘야 돼. 어떻게 간단히 합니까 이거? 요 이제 가로를 역함수로 묶여 있지 않냐? 그럼 이거 풀어주는 거지. 역함수의 성질. 자, 이거 풀어주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거 요 순서대로 써야지. 먼저 f 역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가로 풀어주면은 f 역함수의 역함수는 그냥 f가 되는 거지. f.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역함수가 들어가겠지. g 역함수. 그 다음에 요거 이제 f. f. 요거에 b값 구하는 거야. 그러면은 요게 이제 f 역함수랑 f가 붙어버려. 이건 항등함수가 돼버린다. 그러니까 이건 지워도 돼. 요거만 구하면 되는 거지. 요거만. 그래서 이제 g 역함수에 fb를 구하면 된다. 우리는 그래프를 보고 그러면 된다고. 그럼 이제 우리 그래프 봤을 때 뭐부터 봐야 되냐? 가로는 c, d, b, a, e, f. 세로는 없네. 그러니까 먼저 세로의 좌표를 찍어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찍습니까? 이 함수 나왔잖아. y는 x. 그래서 y는 x 그래프를 가지고 교점의 좌표 구하면 되지. 그러면 C는 C로 가는 거고, 그 다음 D는 안 가네. B는 B로 간다. B. 다음에 A는 A로 가고, A. 다음에 E는 대응이 안 돼. 잘 봐야 돼. E는 대응이 안 돼. F가 대응되는 거야, F. F가 F로 가는 거지. 잘 봐야 돼. 자, 됐고. 아, 그러면 이제 그 Y는 X 그래프 필요 없지. 이거 야, 지워버리자, 이거. 눈에. 거슬르니까 지워버려. 다 필요 없어요. 지워버려. 가버려. 자, 그러면은 요거 구하면 된다. FB. FB는 B를 F 대응시킨 거지. B. 자, Y는 FX, Y, B를 F 대응시켜야 돼. 지금 함수 두개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FX, FX. 요 그래프. 그러면 이제 요 B를 F 대응시키면은 B. 자, B를 F 대응시키자. F 대응시키면 어디로 가느냐? A로 가네. A. 아, A. 그니까 이게 A가 되는 거야, A. A가 된다고.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G 역함수의 A 대응이지. G 역함수의 A 대응. 자, 그러면 이제 G 역함수의 F, G 역함수. 그러면은 G 함수. G 함수는 요거거든? G 함수. 그러면 요 G 역함수의 A 대응은 다른 말로 구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거.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지 역함수의 A 대응이 K가 나왔다고 하면은 지 함수에다가 K 대응하면은 A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우리는 지 대응으로 하면 되지. 굳이 역함수 대응할 필요 있냐? 그러니까 지에다가 K를 대응했을 때 A가 나와야 돼. A가 나와야 된다고, 지 함수에서. A가 나와야 돼. 그러면 도대체 뭐를 넣었을 때 A가 나오냐? 보자. 뭐냐냐. 2다, 2. 이 범인이 2다. 답 4번. 좀 쉬었다 하자.